안녕하세요. 메디25입니다. 눈 뜨면 출근, 집에 도착하면 잠들기 바쁜 하루로 오늘도 숨가쁘게 보내셨나요? 각기 다른 사연으로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 바쁘니까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라며 애써 묻어두고 덮어놓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가족사 속에서 더 나은 길을 찾는 우리들을 위해 메디25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예능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딩동댕 대학교입니다. 어른이들을 위한 딩동댕 유치원을 소재로 제작된 딩동댕 대학교는 EBS의 유튜브 웹 예능입니다. 길희 교수와 빙철 조교의 범접할 수 없는 입담 덕분에 매 에피소드마다 웃음이 멈추지 않는데요. 연애부터 사회생활, 친구 문제 등 대인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 어른이들을 위해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들려줍니다. 펭수의 전 매니저인 박재영 PD가 조미료 같은 역할로 진행을 도와주고 특별편에선 오은영 의사와 표창원 프로파일러가 출연해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EBS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맞나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꾸 없는 낄희 교수와 빙철 조교의 돌직구에 매 에피소드마다 오디오가 빌틈이 없는데요. 인스타그램, 카톡 등 20, 30대들에게 익숙한 소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밝은 분위기로 진행돼 잠들기 전 침대에서나 출근할 때 등 어느 시간대에 봐도 좋은 예능입니다. 두 번째는 금쪽 상담소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성인이 된 금쪽이를 상담해주는 예능입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야만 제대로 된 사회인이라는 평가 속에 오늘도 문제없는 어른을 흉내내며 버티는 분들이 많죠. 이런 사정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봤던 화면 속 배우들 또한 다르지 않았는데요. 금쪽 상담소에서 오은영 의사는 각기 다른 사연으로 내면 깊숙이 상처받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어른이들에게 상처 입은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출연한 배우들은 각기 다른 가족사와 과거사로 상담을 받으며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내면에 숨겨왔던 비슷한 모양의 상처들을 치유받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쉽지 않은 사회생활 속에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퀴즈입니다. 유퀴즈에선 다른 직업, 다른 직책을 가진 사회 구성원의 인터뷰를 진행해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은 각 직업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요. 유재석과 조세호가 MC를 맡아 출연자들의 직업에 맞는 다양한 질문들을 해 인터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출연자들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평소 생각지 못했던 각 직업들마다의 사연과 고충을 알려주죠.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결코 쉬운 일은 없으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진로와 직업, 사회생활에 관해 고민과 생각이 많으시다면 유퀴즈를 추천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어른이들을 위한 예능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가지기 위해 휴식 없이 오늘도 바쁘게 달려서 몸과 마음이 아프다면 위로와 용기를 주는 예능을 보며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테스트 참여하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메디25였습니다. 영상은 재밌으셨나요? 메디25를 구독하시고 더 재밌는 영상들을 간편하게 만나보세요.